아, 진짜 오랜만이다. 안 혹났네? 여기 다 났어. 컴프레셔 하나 바꾸고. 미국 차 다워. 팬에서 좀 많이 세고, 마운트도 다 눌렸네. 아, 이거 마운트 벤하고 비슷한 형식인데 다 눌렸네. 미션도 지금 차 안 올라온다고? 아니, 올라오는데 어. 충격이 심해. 아, 충격이 심해. 미션도 상태가 안 좋아. 아,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 미국 차 하체 진짜 단순해. 나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 나쁘기도 하고. 이거 사오신 거예요? 네. 복원해서 네. 클래식카를 한번 타보려고. 아, 그래요? 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돈도 돈인데 사실은 이 부품들이 맞아요. 구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 뭐 이것저것 작업하다 보면 보통 수입하는 기간이 2주, 3주 막 그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작업을 하고 뭐 또 부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2주가 연장이고 네. 그런 작업들이 연속이에요. 사실은 진짜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작업들은 주행을 하다가 미션이 표현될 때 네. 톡 하고요. 톡 치고. 네, 치고 그 다음에 쭉 밀고 가게 되면 뚜껑. 충격. 라이트는 잘 돼요? 팝업이 잘 돼야지. 이 팝업이 잘 돼야지. 네. 한번. 저기 접촉 불량인 이게 하나가 안 들어가네.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더라고요. 꺼져봐. 이 안에 모터에 이 댐퍼가 있거든요. 네네. 고무 댐퍼. 저 고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얘가 안 돌아버리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터를 이렇게 살려보려고 몇 번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바꿔야 되더라고요. 모터 예.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고쳐본 게. 아, 고쳐본 게? 네. 근데 이게 바로 견적이 안 나와요. 네. 부품이 우리가 해외에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운행을 좀 해보고 네. 그러고 나서 상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들 견적을 뽑아봐야 되거든요. 네. 실내는 깨끗한가요? 바닥다리는. 아, 여기 다 벗겨졌구나. 바닥다리. 실내 상태도 아, 진짜 깜빡이 소리가 작구나. 소리가 작아서 깜빡이 켰는지 모르겠어. 차도 덜덜덜덜 떠나요, 좀.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손님이 이 하이어버드를 한 대 구입해서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량을 확인하는데 사실 뭐 밑에 녹도 많고 누유도 많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이렇게 아주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차라 일단 한번 차량 상태도 확인해 보고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이렇게 한번 스케줄을 짜서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전에 내가 봤던 건 파이어버드 컴보가 아니었는데. 자동이야, 반자동, 미국 차. 아, 미국 차답게 역시 좀 싱거워. 현 센서는 다 바꿔야 될 것 같고 촉매 상태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전속 충격은 미션 오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괜찮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으면 일단 시운전 해보고 미션 상태 좀 보게 플랜을 한번 짜보자고. 이거 운전 안 해봤지?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이거 운전해보면 깜짝 놀래. 이게 그래도 미국에서 나름 스포츠카라고 만든 거잖아. 아니 빠르고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핸들이 이게 좀 깜짝 놀래. 옛날에 몇 번 타봤거든. 이건 진짜 감성으로 타는 차야, 감성으로. 요즘 차가 성능이 좋지. 근데 또 복원해놓고 타면은 폼은 나. 멋있긴 하지. 아니, 탑업 라이트가 또 이게 딱 매력적이지. 속도가 약간 틀려. 저쪽이 모터가 안 좋은 거야. 아니 상향이 이게 패싱이 되고 상하향이 안 되네? 상향 하향 그게 안 되네? 이게 스위치가 안 좋은가 봐. 이게 이것도 얘기하신 건데 이게 방향을 잡는 것도 힘들고 부품을 수급하는 것도 문제다. 이거 받기는 받았는데 부품이 다 있을라나? 자리 야 이거 EGR을 가스켓을 먼저 따야 되는데 일단 현재 이 차가 엔진 경고등도 들어오고 그리고 미션이 변속할 때 퉁퉁 치는 느낌도 나고 그리고 차도 떨어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미션을 수리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엔진 경고등을 먼저 없애야 돼요. EGR 쪽 코드랑 산소 센서의 코드가 있는데 아야 EGR은 요 부품이거든요. 미국 차들이 EGR이 고장이 좀 잦고 이 EGR의 이상으로 엔진이 떨 수도 있는 문제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먼저 엔진 경고등을 먼저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엔진의 부조를 점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차량이 일단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간단한 작업을 먼저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부품들을 그 다음부터 복원을 하는 작업을 해야지 먼저 다른 거 먼저 해보려면 미션 쪽 같은 경우도 엔진이 문제가 있으면 충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션이 멀쩡해도.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경고등이 뜨는 EGR 부분하고 퍼지 솔레노이드는 배기가스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하고 산소 센서 그 세 개를 먼저 교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품을 구해놨고요. 산소 센서가 네 개가 총 들어가는데 현재 국내에서 여기저기 찾았는데 세 개 구했어요. 근데 이상이 있는 쪽 세 개만 지금 구해놓은 거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에 수입해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퍼지 밸브 요게 지금 퍼지 밸브고요. 연식이 오래된 거다 보니까 사실상 부품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 HDL코 박스에 들어 이게 진짜 내가 봤을 땐 부품 가게에서 버릴까 말까 고민을 한 수십 번을 했을 것 같은데 버리려다가 한 번만 더 가지고 있자 한 번만 더 가지고 있다 해서 생명을 연장해서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여기 비닐로 막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고 막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생명 연장이 된 EGR 밸브 여기에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살짝 깨졌대요. 보관 중에 살짝 깨졌는데 물건은 이것뿐이 없고 뭐 이게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건데 쓸 거냐고 물어봐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EGR에 들어가는 가스켓이 없어요. 그래서 가스켓을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거 가스켓 참 가스켓을 만들어야 된다니. 가스켓을 뭘로 만들지? 아 이 종이로 만들까? 이 종이로? 안 맞는데?
아, 옛날에는 가스켓 만들어서 쓰고 그랬는데. 많이 써봐. 가스켓 종이로 뭘로 쓰면 될까? 요런 거, 요거 방금 그 디퍼렌셜 실 바꿨거든요? 뭐 실 박스 재활용 해야죠. 이렇게 해서. 아, 성능에는 문제 없고요. 원래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럴리가요.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물건이 없대요. 응? 저기? 아니, 제가 그래도 짬밥이 있는데. 어? 안녕하세요. 와. 아, 안녕하세요. 악수 한 번. 아, 네네. 와, 이. 데스타를 이런 자리에서 볼 수 있는지. 와, 저 GT 뽑으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저 저번에 그 저 어디 가서 저 시상하신 거 봤어요. 아, 네, 맞아요. 저 어디 송파인가.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저 완전 부럽다. 저 드림카인데. 한번 차 구경해도 돼요? 아니, 네, 얼마든지요. 아, 갑자기 작업에서 차 구경으로 바뀌었어. 얼마든지 구경. 아, 그럼 이게 와. 신발 맞죠? 공손해지네요, 신발. 러브. 레이다, 라이다, 나이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였던지라.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목소리 똑같던데요? 어, 그치, 이섭이니까.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래서 손님들이 나한테, 아,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 얘기할 때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 목소리 당연히 내 목소리 이제 똑같지. 근데 이 수업을 보니까, 아,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알겠어. 목소리가 똑같지. 그 지금 이 수업도 그랬을 거 아니야. 당연히 내 목소리도 똑같지 않아? 그치? 아, 저 아우디 이트론 GT 사야 되나? 하야버드를 10년쯤 전에 작업을 하다가 제가 도색을 다시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가스켓이 맞나? 이제야는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이 가스켓을 쓰면 안 돼요. 뭐야, 이거 모듈이 이렇게. 이게 말이 고무지. 이거 누르면. 센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끝머리가 이게 벌어졌어요. 뭐 지금 국내에서 흔들게 구한 제품이에요.